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2022년 11월 RTX 4090에 이어 RTX 4080이 출시되었는데요. 뭔 놈의 그래픽카드가 더럽게 비싸다 보니 솔직히 구매하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RTX 4080 제품들이 170만원에서 200만원대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TX 4080을 살지 말지 한참 몇 개월을 고민하던 중 운 좋게 어느 쇼핑몰에서 165만원에 판매하길래 곧바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그래픽카드인 GeForce RTX 4080 Aero OC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픽카드 구매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건 각 GPU별 스펙을 정리한 표가 되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RTX 2080을 써왔기 때문에 맨 끝에 RTX 2080을 넣어봤습니다. GPU 스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펙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080의 쿠다코어 개수는 9728개로 4090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며 3080 Ti보다도 작습니다. 게다가 유독 RTX 408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폭이 256비트인데 와, 이건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4080의 스펙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오히려 4080보다 4090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4080의 최대 사용 전력은 320W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요. PC 본체에 장착되는 파워는 최소 750W 이상의 파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최소 800W 이상의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장착 방법이 적혀있는 그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짜잔! 이 그래픽카드랑 뭐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볼트랑 와셔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 케이블. 진짜 뭐 벽돌인데요, 벽돌. 야, 완전 벽돌이다, 야, 이거. 우와. 요번에 RTX 4000번대가 두껍고 무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만져보니까, 와, 이걸로 하면 사람 죽이려 될 것 같은데요. 완전 흉기입니다, 흉기. 아쉽게도 제 컴퓨터 본체는 요걸 장착해서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장착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 GDD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래픽카드 GDD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다른 뭐 쇼핑몰 같은 데서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컴 진짜 크다. 새 그래픽카드 안 일할까봐 기가바이트에서 이렇게 슬롯을 보호하는 덮개 같은 거를 또 씌워줬네요.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후면부는 DP 1.41 포트 3개, HDMI 2.1 포트 1개, 이렇게 총 4개의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4대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2V HPWR 전원 케이블의 무게를 측정하였는데요. 이 케이블의 무게는 약 48g 정도 됩니다. 이번 RTX 4080 그래픽카드의 무게는 약 2.02kg 정도, 기존에 사용하던 RTX 2080의 무게는 약 1.13kg 정도로 측정됩니다. 즉, 두 그래픽카드의 무게 차이는 0.89g 정도로 1kg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픽카드의 무게가 무려 약 2kg이 넘어가다 보니 지지대 없이 사용하다 보면 메인보드가 망가질 수 있어 걱정되더라고요. 게다가 제 컴퓨터에 맞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컴퓨터에 맞게 나무 젓가락을 깎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RTX 4090 출시 초기에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12V HPWR 전원 케이블의 커넥터 부분에서 과열로 인해 전원 잔다가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원 케이블 발열 원인은 케이블 연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RTS 4080이 출시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RTS 4080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케이블 발열 현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쓰던 RTS 2080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전원 케이블 커넥터 부분의 최대 온도는 38.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RTS 4080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가 잡히질 않는데요. 전원 케이블 커넥터 부분의 온도가 유난히 뜨겁다거나 크게 특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PC 케이스의 문을 닫을 수 없었는데요. 억지로 문을 닫을 경우 케이블이 꺾이면서 발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90도로 꺾인 케이블이나 어댑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쓰셔야 될 듯 합니다. 우선 제 컴퓨터 사양을 위해 표와 같은데요. CPU는 AMD Ryzen 9900X, 메인보드는 에드락의 B550PG 리타이드,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2282 버전이 되겠습니다. GPU Dat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GPU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RTS 2080의 모습을, 오른쪽은 RTS 4080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인 3D 마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같은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버트리얼의 점수는 17,852점, 다이렉트 SCV 울티메이트 기능을 테스트하는 스피드웨이의 점수는 7,176점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결과값 중에 그래픽 점수만 따로 정의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타임스파이 점수는 28,217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63,334점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벤치마킹 결과값은 위의 그래프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orry, but we're not the same. No, we're not the same. Boo hoo, poor you. Please forgive me, 'cause I don't feel any pity. I'm fed up. 여러 게임들을 테스트 삼아 플레이해봤는데요. 우선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모든 그래픽 옵션을 울트라로 설정했으며 자세한 설정은 위의 영상과 같습니다. 다이렉트X 버전은 11로 설정하고 수직 동기화를 비활성화하였습니다. Full HD 해상도는 물론 QHD 4K 해상도에서도 설정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디아블로2 레졸루션인데요. 영상과 동일하게 모든 그래픽 옵션을 최상급으로 설정하고 수직 동기화와 DLSS 기능은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못 들겠어.
여기 눌러 앉아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눌러 앉아 살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RTX 4000번대부터는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하는데요. 조그마한 스위치를 움직여서 그래픽카드의 바이오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바이오스 OC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일런트 모드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딱히 바이오스 OC 모드를 사용하면서 팬 소음이 심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두 바이오스 간 성능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왼쪽은 바이오스 OC 모드, 오른쪽은 사일런트 모드 상태일 때의 모습인데요. 바이오스 버전의 끝부분 하나만 빼면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벤치마킹을 돌려본 결과 종합 점수와 그래픽 점수 모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윈도우 11이 부팅되어 있는데 제로 팬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지 팬이 아예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측면을 보시면 이게 에어로라고 그저 불이 들어오는데 불빛이 굉장히 예쁩니다.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서 컨트롤 센터를 다운받아 설치하신 후 RGB 퓨전 메뉴에 들어가시면 LED 색상이나 효과를 원하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LED 조명이 불필요하다면 OFF를 눌러 끄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쿨링팬의 회전 속도나 회전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GPU 클럭이나 전압 등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의 전력과 온도를 정리해봤는데요. 윈도우 11 부팅 직후부터 약 15분간 아이들 상태로 방치했는데 그 결과가 선 위의 표와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RTX 2080이 20W 넘게 많은 전력을 소모했는데요. 대신 GPU 온도는 RTX 4080이 약 4도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웨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준으로 똑같이 전력 소모량과 온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이론적으로 GDP가 320W 정도 되므로 최대치에 가깝게 전력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GPU 온도는 최대 64도, GPU 핫스팟의 최대 온도가 76.7도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온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리뷰 영상 만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는지요? 이번 RTX 4080 에어로 OC의 경우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RTX 4080 제품들이 170에서 한 2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RTX 4080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새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